제사도 존경하심으로 예배시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엎어져 오시고 장사진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 찬양을 하겠습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두 조각검을 고기를 열두 바구니 중에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두 조각검을 고기를 열두 바구니 중에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자가 5,000명이었더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영원토록 지속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님이 날아갈 때까지 또한 보호하여 주시오며 또 영광의 풍성함 가운데 이 교회를 지키시고 영광교회와 한빛교회와 우리 일락부성교회 등 세상에 많은 이 땅에 있는 6만 교회를 주님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전세계 많은 교회도 풍성함으로 지키시고 영광 가운데 돌보심을 주여 오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 땅의 역사와 또 정부에서 영원 역사를 확신하고 믿사오며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그 많은 것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어른께서 또 높으신 하나님 창조주께서 주여 어른과 같다 비교되지 않을 만큼 높으신 주님이시오니 늘 감사하게 해주시고 주님 주신 것을 함부로 낭비하거나 하지 않도록 그 감사함을 온전히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높이고 칭송하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어른이 피했다 넘어용사하시고 비교되지 않을 만큼 크신 주님이심을 찬양하고 또한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감사함에 인사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돌아가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또 하나 빼놓은 게 있는데, 지금 갑자기 뭐 할로윈 파티로 뭐 나라가 들썩들썩해요. 그래서 빨리 그 사람들도 더 많은 피해자가 있지 않기를 원하며, 그 미신적인 사고죠. 우리나라의 무당들이 악령을 의지해서 악령을 막는다. 그것도 프랑스에서 시작된 건데, 자기들이 뭐 악기를 막기 위해서 악기와 같은 분장을 해서 막는다. 악기를 통해서 막는다라는 그런 풍습에서 시작된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잘못된 습관으로 말미암아 이런 재앙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또 오병이의 기적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에너지로, 파워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건 사실은 하나님은 무한하신 에너지를 가진 분이시다. 무한한 파워를 가진 분이다라는 것을 모두 인정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원자력 에너지, 저번 주에 얘기했죠. 원자력 에너지는 E 니콜 MC제곱이라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통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원자력 에너지의 공식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은하계 중심에는 거대한 블랙홀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실제로 많은 과학자들이 여러모 만왕 전파 만왕경이겠죠. 그런 것을 다, 전 세계에 있는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 은하계 중심에 있는 그 블랙홀을 영상으로 이렇게 찍게 되었다는, 사진으로 찍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심에서 많은 별들이 뿜어져 나와서 은하계를 형성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하계는 별들을 빨아들여서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런 것들을 별을 뿜어내서 은하계를 만들고 태양계를 만든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은하계 중심의 이 블랙홀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그 중심에 들어있죠. 그 에너지가 물질인 은하계와 태양계를 만든다. 그런 것.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가장 쉽게 존재하는 증명할 수 있는 공식이 E니콜 MC 무한한 에너지가 계셔 물질을 창조해 내신다. 과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을 잘볼 수가 있죠. 더 말씀을 나중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어플이 굉장히 많이 열거되어 있는데 뭐 그렇게 많이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대충 뭐 이것은 열두는 뭐 열두지파 뭐그 많은 상징한다, 이런 것을 상징한다는 얘기가 되겠으며, 또 열두는 실제 하나의 근본적인 구원의 의지의 계속성을 강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둘 바구니를 남겼다는 것은 이 백성들을 여전히 구원의 의지를 계속적으로 먹는 것으로, 잠깐 먹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열두 바구니를 남겼다는 것은 계속 그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또 열두 별은 시온의 열두 별의 면류관을 쓴그 여인이 나오죠. 계시록 12장 1절에는. 그래서 그 시온에 따른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에 되는 것, 교회에 되는 열두를 상징하는 교회를 계속 지키시고, 또 다음 구절을 보면 새 예루살렘은 열둘이라는 그런 문이 있고 열두 개 이름이 있고, 이런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열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교회를 통해 나타내신다. 쭉 구절을 보겠습니다. 열두별의 별령을 쓴 여인, 열두 바구니를 남기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어 보인다. 열두는 구원의 지속적인 의미, 예루살렘의 문 등이 열두림은 그 영광을 드러낸 것이다. 또한 열두별의 별령을 쓴 여인을 교회를 의미한다. 교회 하나님이 여러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은 마침내 꾸준히 풍성히 충분히 영광 가운데 구원하시며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의미가 남은 바구니가 열두 바구니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문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병에 관련된
9절을 그리스도의 풍족한 역사 신명기를 보면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풍족하고 기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채워주신데도 우리 하나님을 경비하지 않은 것은 반역과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은혜 베푸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함에 주시는 것들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보시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보면 부르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또 신명기 28장 원래 내 구절을 잘못 찾은 것 같은데 내 입을 크게 올라 내가 채우리라는 그런 구절이 원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해도 풍족하게 구하라는 것이죠. 내 입을 크게 올라 내가 내 입을 채우리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누가 보면 예수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복권이 얼마나 많고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풍성하신 주님인 것을 볼 수가 있죠. 42절 다 배불리 먹고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언제나 풍성한 종것과 같은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 불교나 유교는 제사식 같은 초상집이나 기독교는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큰 주제이기에 언제나 풍성함이 있어야 한다. 불교나 유교, 이슬람에게는 사실 우리 기독교인의 보기에는 구원 영생이 없다. 그러기에 그들의 심리 속에 은연 중에 지옥의 미래가 있으며 암울한 것이다. 또한 타락한 중세를 이어받은 타락한 종교의 신자 포티는 500년 전 중세의 살인 전 타락한 시각에만 머무르는 것이다. 푸틴이 다니는 종교의 주장이 이 살인 탐욕 전쟁에 참여하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바람과 같다. 중세 카톨릭 십자군의 의미 없는 살인 전쟁에 참여하는 자가 구원받는다 했으니 말이다. 의미 없는 종교적 살인이 구원의 방편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이단적이고 사탄적인 자세인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전 아무런 구분 없이 서로 왕래하고 서로 결혼하는 청국장치 같은 커플이 얼마나 많았는가. 근데 그 푸틴 전쟁에 손을 댄 순간 이둘 간의 국경이 강해지고 서로가 살인 전쟁의 험악이 시작이 된 것이다. 이것이 청국장치인가 지구의 심판인가. 전국의 잔치는 모두가 다 즐거운 것이다. 푸틴만 살고자, 러시아만 살고자 하는 탐욕은 타인과 푸틴과 러시아 사람을 더 왕따당하고 지옥을 다 같이 경험하게 하고야 말았다. 그러나 최후의 승리는 진정한 믿음만의 평화를 추구하는 자일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의 심판은 오직 악마귀와 악인만의 것이 되고 만다. 의인은 모두 악인의 꾀와 수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곧 보게 된다. 43절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자기의 것 넣으시며 열두는 열두별의 면류관을 신여인 곳 교회를 의미하고 또 열두는 구원의 연속성 지속성과 할 예루살렘의 풍성과 영광을 의미한다 했다. 풍성히 먹고도 남아두는 것은 당연 풍성과 영광 이를 위한 의지이신 것이다. 말년고절 등의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돌아보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까 문맥 읽기가 좀 다른 부분이네요. 내가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시편이고 아까는 신명기 이야기였죠. 아까 신명기 이야기는 풍성이 줘도 감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심판이었고 여기는 내 입을 넓게 열라 축복만을 향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신명기 10편에 혼동을 하셨습니다. 약간 양해를 구하고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인간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하나님 항상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인 것을 보시고 계십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 중에 풍성하지 않은 나라가 있었는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로마는 전 유럽에 기독교를 전할 만큼 강성하고 영화를 누렸다. 그러나 마리아 성별이 인한 타락은 중세의 타락과 이슬람의 창궐을 불러오고 말았다.
타락을 극복한 종교개혁 이후의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란 영화를 노렸으며, 이후 영국의 전공이나 피 여왕 메리의 중심에 묶이는 이를 부인하고 떠난 미국의 총기도 개척으로 미국의 기독교 영화로움을 보게 만들었다. 현대에도 발견이 불심으로 쇼렌이 봉기한 기독교인을 종신하는 북한이 거주하는 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거두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9절에 12방에 거두었다는 의미를 얘기한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음식을 창조해서 주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집이나 식당에서 먹는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 것이므로 하나님께를 감사하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해야 한다. 집안에 어린이 선물을 주었는데 일부를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고의 간직하고 최대한 활용하고 감사하는 것이 주신 분을 향한 예의인 것이다. 이 기적에 음식을 버리지 않고 모아 이후 또 취하는 것, 이는 하나님을 향한 옳은 감사인 것이다. 저도 직장에 입사한 후 식당에서 주신 음식을 깍두기에 하나 남기지 않고들 다 먹는다.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시작하며 먹는다. 또 맡은 식당 관계자에게도 인사를 잘한다. 남기지 않고 모아 다 먹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예의인 것이다. 44절. 떡을 먹은 적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남자만 이렇게 수치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되죠. 민수기를 보면 그 기원이 잘 나타나십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는 하나님께서 큰 무리의 수세는 법을 정하실 것이다. 남자의 수가 그 가족을 대표하고 남자의 수가 종족을 대표한다. 그러므로 5,000명의 남자는 그에게 따라 나온 가족의 수는 제외하게 1만 명이 넘는 자가 이 심을 따라한 것이다. 참으로 당시 엄청난 숫자입니다. 지금의 제 예상은 70배 이상 인구로 늘어버린 세상에서 유명 유튜버가 100만 정도를 거느리게 되죠. 이 정도면 세상의 이슈를 주도하고 사람들의 사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두는 1만 명의 군중은 오병이어의 수십 바구니로 1만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메시아를 삼고 세상에 큰 영향력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유럽을 잇는 이스라엘의 전도받은 자들은 디아스포라가 되어 이 예수님 메시아 사상 기독교를 효율적으로 전하였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이신 전도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사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과학의 증명하고도 남는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에 과학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 이 얼마나 무지한 발언이고, 이 니콜레임스 제곱의 시절에 무한한 에너지로 M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공식은 이미 증명이 되었고, 또 천체에서도 무한한 에너지인 블랙홀에서 수많은 별들이 뿜어져 나오는 천체 사진을 확보하기도 되었다. 은하계 중심에는 이러한 블랙홀로 태양계, 은하계 등을 창조하는 것을 볼수 있다. 무한한 에너지를 가지신 하나님은 이 물질계를 창조하신 것이다. 또 인간이 만든 법칙의 프로그램 소스를 수정하면 얼마든지 그 법칙을 멈추거나 역으로 바꿀 수 있다.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기적이 불가능하다고 보는가? 하나님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창조, 평소 적용하시고 창조주로서 잠시 예수님의 무리로 이동 시 멈추게도 하시는 창조주인 것이다. 인간이 만든 모든 과학은 하나님께서 창조 적용하시는 것이므로 얼마든지 이용해야만 한다. 하지만 그 이용을 허락하고 주시는 프로그래머 창조자께서 하나님이심을 잊지는 말자. 아침 설교를 마치면서 저 새벽에 충영교회 설교를 잠깐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헬레인 축제 100명 이상의 사람이 인파에 몰려 압수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 축제는 프랑스에서 기원하며 악령을 막기 위한 악령에 분장한다는 것입니다. 막기 위한 악령에 분장하는 것입니다. 마치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 무당이 악령을 의지해서 악령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기독교가 알려지기 전 미개한 미신에 불과합니다. 이제 진리 대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더 이상 악령을 의지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직 낮에와 밤에 달도 우리를 해치 않게 하시고 우리 우편에 계신 하나님만 의지해야겠습니다. 들을 향해 구하고요. 자, 관련된 구절 한번 읽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너를 돌려 나의 도움이 오시옵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시오로다. 아, 여호와께서 너를 죽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반란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또 사도행전 보면 다윗이 그를 가르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우시며 나를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관련된 구절을 사도행전 2장 20절 관련 구절이 있을 텐데 제가 구역이 잘 찾지를 못했네요. 관련하여튼 예,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참된 의지가 되시며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풍성함으로 주를 의지하는 나를 창대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보호하여 주십니다. 제 세계 도저 악령이 의지하는 사탄의 미개한 문화를 버리게 하옵시며 기억도 안양이 하여 주옵소서. 또한 창조주 주님 사랑의 주님을 오도하여 전쟁으로 자신과 사단을 섬기고 자기가 먹은 선악과로 하나님을 도전하는 푸틴과 쇼는 러시아 정교의 우상적인 미신 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오직 폭력과 강간뿐입니다. 폭력의 우상에 빠진 세상을 평안함으로 건져내어 주시오. 우리를 평안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